2008년 그녀들이 왔다. 억압된 시대 세상을 향해 자유를 외치던 다섯 명의 여성들. 주크박스 뮤지컬 샤우트다.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어우 이런 부분들도 무대에서 할 수 있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60년대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뭐 대마초라든가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들. 샤우트는 극중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비틀즈와 함께 시작된 음악 혁명과 더불어 여성들의 성계방 등 시대 변화상을 담아냈다. 아니요, 바람을 폈는데 남자랑 바람을 폈어요. 특히 각양각색 다섯 여성의 입장에서 에피소드처럼 풀어낸 파격적인 소재는 오늘날 현대 여성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으며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굉장히 성적으로도 개방이 돼 있고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어떤 성적인 것도 자기가 주관을 해서 이제 즐길 줄 알고. 뮤지컬 샤우트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극중 동명 잡지에서 여자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칼럼니스트 닥터 필. 여자들이 정말 여자의 심리를 다뤄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시원시원한 대답을 해줘서 좋은데 생각해보면 저 진심으로 여자를 생각하는 인물이 아닌. 사는 건 별거 없어요. 그런 멋진 남자 결혼하자고 애스크 하면 빨리 결혼해야 돼요. 바로 그게 와우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그래도 잡생각 들면은 미장원 같은 데 가서 펌 하면서 생각 정리해요. 하지만 여자들 그러는 것도 문제 있어요. 여자는 밝히면 안 돼요. 60년대 이야기가 세기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시대를 초월한 여성들의 정체성과 사랑에 관한 고민 이야기, 그리고 귀에 친숙한 올드팝은 샤우트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정말 독특한 에너지고 그냥 음악 무대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틀즈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음악, 그리고 시대에 따른 의식 변화. 그 혼돈의 시대에 개성만점 다섯 명의 젊은 여성들이 억압된 자유를 찾아 나섰다. 이 중 비틀즈의 존 레논을 열렬히 사랑하는 옐로우. 전형적인 미국인인 그녀는 사랑을 쫓아 혈혈단신 무작정 영국행을 택했다. 완벽한 외모의 8등신 미녀 블루. 그녀는 도통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성 정체성을 겪고 동성에 눈을 뜨게 된다. 전통적인 현모양처 오렌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 자신은 버린 채 가정에 헌신하는 그녀지만 동성 애인과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충격과 배신으로 상처를 입는다. 알쏭달쏭 외모 콤플렉스 소심녀 레드. 영리함과 천진난만함을 동시에 지닌 순진한 여자로 당당하고 싶은 욕망으로 자아를 찾아 나선다. 모든 남자는 내 손 안에. 자유 연애주의자 그린은 옆집 남자에게 반하지만 보수적인 여성상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사랑스러운 다섯 색깔 그녀들의 색다른 이야기 샤우트. 60년대 주옥같은 히트곡과 함께 21세기 무대에서 그녀들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